아, 네 가슴 존나 작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자, 아까 억 했으니까 이번에 악 해야지. 아, 아, 엥, 엥. 이 박자 어때? 이 위치 어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 거 어때? 내 거 맛있지? 내 거 크지? 이거는 절대 금지 마. 이거는 싫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처받을 거잖아. 맞아. 이건 몸의 대화지. 그 말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너무 물어보면 이제 좀 해결책이 필요하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입을 막으면 된다. 어떻게? 어떻게 막는데? 입으로 막으면 되지. 나는 사실 대화를 하자 하죠이거든. 1, 2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내 앓는 소리만 내? 앙, 옹, 앵 이것만 해? 너무 이제 신음 소리만 내다 보면 이게 한 중반부 넘어가잖아? 이게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아, 자, 아까 억 했으니까 이번에 악 해야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빨 한번 해야 돼. 다 말라있어 그래서. 아, 앙 엥엥 약간 이렇게 된다고. 같이 밤을 보내는 중에 저도 남자친구도 너무 흥분해서 제가 욕해달라고 했는데 남친 왈. 아, 네 가슴 존나 작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야, 빼. 빼는 게 아니라 그 꽂은 상태로 뒤돌려 자기로 차야 돼. 똥깡. 아, 저야 이게? 똥깡? 역지사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네 꽃이 존나 작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라면 그 상황에서 괜찮을 것 같아. 어? 잠깐만. 왜냐면 공방 예의 아니겠습니까? 감탄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괜찮다. 야, 욕을 해달라 했지 누가 비하를 해달라고 했냐. 양치로 커버가 안 되는 음식을 먹은 날들 있잖아. 그런 맞아, 날 맞아. 만약에 그 하게 되면 그냥 합의를 해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 우리 같이 먹자. 아니 누구 건지 모르게. 아, 키스하기 전에 같이 마늘 먹으면 되잖아. 양치가 없어. 그러면 마늘 같이 먹고 알싸하게 좀 색다르지 않을까? 그 행위는 말이야 가장 산뜻하고 향기로운 곳에서 이루어져. 그래. 깨끗해야 돼. 만약에 그의 어금니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더러운 것이 알싸하다가 갑자기 알싸하다? 양치를 해도 그 순간에 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고개를 마주보지 않는 자세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뒤로 해야지 어쩌겠어. 말을 해야 될 게 있어. 그럼 이렇게 혼자 끝났다? 그럼 솔직히 나는 이것도 기분이 좋거든? 너가 얼마나 그 사람을 고조시켰으면 혼자 이렇게 뿅 갔겠어. 먼저 가버리게 하는 너 난 참 부럽다. 남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여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남자 혼자 그냥 끝난 거잖아. 자기 혼자 막 이러다가 끝내버리면 내가 너무 도구가 된 거야. 내가 너의 성욕만 채워주려고. 아니 나도 채워줘야지. 내 단전이 아직 끌어오르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거를 오래 지속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냥 나까지 같이 조루가 되어버려. 내가 막 내 입으로 소리를 그냥 크게 내버리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 내 소리에 내가 흥분한다. 그리고 멀리서 아, 나 지금 좀 섹시하다. 야, 그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랬어? 아, 난 안 그래. 난 사실 나쁘지 않아. 왜냐면 여자가 좋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통 여자는 연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빠르게 하면 힘들지도 않고. 나쁘지 마. 근데 연기할 시간이라도 줘야지. 자기야, 끝났어? 넣긴 했어?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대화하는 걸 좀 부끄러워해서 서로 좋은 척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해. 필로우 토크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월요일은 너 이거 입어. 화요일은 이렇게 해줘. 다음은 너가 묶여. 막 이런 다양한 걸 시도해보는 게 진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조건 중요한 건 즉문 즉답. 즉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바로 피드백이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서로 완전 연기하다가 나중에 그게 쌓여.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우면 어떡해. 약간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 약간 아양을 떨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떤 하나의 쉬는 소리로 들리게. 이렇게 해줘잉 약간. 저렇게 해줘잉. 그러고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갑자기 입을 싹 닫아. 섹스를 할 때 상대방이 막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청 자극적이거든. 내가 좋아야 사실 상대방도 좋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도 말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자. 새들새들 아름다운 밤을 보내길 바라. 아름다운 밤을 말하는 거 뜨거운 밤. 약간 성난 황소처럼 으르렁 으르렁. 이야. 우리 시즌 못 갈 것 같아 우진아. 죽겠다. 배신감이 들 수가 있어서 아예 그냥 초반에 맞춰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맞아. 첫 단추부터 잘 끼웁시다 여러분.
손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뭐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안녕.